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교인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가실 때는 조금 말을 하셔야 해요. 사모님이 한마디 잘 하시면 그러면 분위기가 확 삽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힘이 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예, 칭찬을 좀 하세요. 그 집에 이렇게 뭐 보다가 칭찬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거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날 목사님 따라서 사모님이 신방 가는데,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칭찬해야 하나. 근데 아무리 봐도요 칭찬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어렵게 살고 이렇게 둘러봐도 뭐 뭔가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한 가지가 딱 마침 들어오는데 책상 보였다는 겁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교인이 손수뜨개질 해가지고 아주 단촐하지만 정갈하고도 또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책상보. 아, 요거다. 아이고, 성도님, 책상보가 참 예쁘네요. 이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나중에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문에 이렇게 쇼핑백이 하나 걸려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 거기에 그 아침에 신방 때 칭찬을 했던 그 책상보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깔끔하게 정성껏 포장을 해서 걸어놨다는 겁니다. 아, 그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사모님 욕심꾸러기야.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벼룩에감 빼먹는다고 그 책상보 그거 하나 그냥 그거 뺏어 먹느라고 그렇게 말을 그냥 했대. 그래? 아, 이 말이 쭉 번졌다는 거예요. 워낙 내향적이고 참 마음이 약한 사모님이어가지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답니다. 그게 아닌데 누가 뭐 알아줍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요 나중에 실어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꽤나 오랜 동안 우울증에도 빠져들어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비방하는 혀만큼 큰 상처를 입히는 칼은 없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들, 뒷담화, 가십거리, 비방, 이런 것 때문에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괴로워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댓글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소문, 근데 근거 없는 소문이요, 이것이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광고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생활이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그래도 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는 연예인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아, 그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헬라어 원어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나 했던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내포합니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 험담, 비방 이런 거 가끔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리고 무심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방에 대해서 시편 101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하십니다.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말려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비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 것일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 우리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은근히 깔려서 서로를 막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래서 겸손하라, 너희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만에서 비롯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교인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험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회가 흙탕물 끼얹는 것과 같이 아주 혼탁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명백한 잘못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비판적인, 그냥 멍하니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 당해버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려라, 바르게 판단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라 이런 말씀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들은.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즉 불신자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 음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한 그런 못돼 먹은 교인이 있었던 거죠. 출교해버려라, 그건 인간도 아니다, 교인도 아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명백한 잘못과 범죄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유야무야 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슥 덮어버리고 나면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함이 훼손이 되고 나중에 보면 다 은혜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말을, 그 동기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게 기준인 겁니다. 즉 헐뜯고 험담함으로써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의도해서 그 말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했기에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개의 심령으로 다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것이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요걸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왜 야고보는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 율법의 재판관 노릇을 하는, 즉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고까지 어찌 보면 비약해서 과장된 것 같은 그러한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죠. 예수여, 랍비여,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을 망라한 압축 요약한 최고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비방해요.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누군가에게 악담하고 가십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이 최고한 법을 무시하는 거죠.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 법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건 없어도 돼. 마치 그와 같이 율법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율법에 대한 재판관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더라. 12절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죠.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근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의 말을 하고 험담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월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월권하는 것, 그건 죄악과 잘못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 비방을 하고 험담을 했던 그 큰 누나죠. 누나입니다. 미리암 쳐서 일시적으로 한센병에 들게 하십니다. 고통받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꾸 비방하고 험담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하고 두려운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비방하는 자에게 굉장히 엄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비방은 어디에서 비롯하느냐?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어. 이런 못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버리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은 또 하나 뭘 보여주느냐?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 2003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고득점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업됐습니다. 일탈행위를 했어요. 그 밤에 엄마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면허인데 얘가 그냥 오밤중에 거리를 막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니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즉사를 했어요. 얼마나 눈앞이 깜깜합니까? 큰일 난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막 울면서 이 죽은 시신을 트렁크에 쑤셔 넣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얘기를 듣고는 이걸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요, 내가 운전했습니다. 그 죄를 다 뒤집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뒤집었습니다. 그 고3 아들이 그래서 철창에 갇히고, 그 TV에서 보도기자가요, 이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지금도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엄마 보니까, 이 손이 말을 해요. 막 손이 막 떨면서, 막 이 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막,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면서 엄마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아들 고3인데 대학교 가야 하는데 내가 감옥 대신 살아야 하는데 이러면서 막 엄마가 막 통곡 아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 마음 알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우리 말 안 듣고는 왜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는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하냐, 막 등짝 때리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신 감옥에 가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이것과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광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온 주변에다가. 자, 그러면 그게 비방인데, 우리 마음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방하는 마음, 험담하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자꾸 이 뒷담화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런 게 은근슬쩍 우리가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 그 순간 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나는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모르는 만큼 오해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 막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형편과 상황이 아,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여기 안에 쓱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편파적인 부분적인 그러한 이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한 번 낳아봐야 알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요 상황과 현상의 전체를 잘 못 봅니다. 드러난 일부분만을 봅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게다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왜곡된 그 편파적인 생각을 자꾸 강화를 시킵니다. 옛날 말에 미운 털 박히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미운 것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저거 하면서. 근데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재판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저놈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변호하면서 이야기했고 자기 사정을 다 풀어놓으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요 자기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정말 얼굴 뜨뜻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는요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매일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도 있고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는데, 아, 그날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어찌나 설교를 못하던지, 야, 이렇게 설교를 참 못하나, 말도 더듬고 내용도 막 뒤죽박죽이고 뭐 하여튼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자기하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흉을 봤다는 거. 저렇게 어떻게 설교를 못하나, 아, 우리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데 마침 후배가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걸 들었답니다, 후배가. 그러더니 후배가 이 척수인돌에게 와가지고는, 선배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진짜 설교 못했잖아. 선배님, 정색을 하더니 후배가 말하기를, 선배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기 2시간 전에 그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석 달 전에는 사모님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쾅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을 연달아 겪으면서 무너진 심령을, 그러나 사명 감당하겠다고 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분이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내용이 어떻네, 말투가 어떻네 하면서 저분을 비방하고 판단했었구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정말 그러한, 너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그 일화를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물 밑에 거대한 이 빙산,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거대한 얼음이 있는 것처럼 그 보이는 현실, 그 말, 그 행동 이면에는 정말 많은 사연과 복잡한 내용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섣불리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판단해버리는 것, 율법의 재판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책망받고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 역시도 죄인입니다. 어느 빵장수가 매일 아침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근데 빵 만들려면 버터가 필요하잖아요. 버터가 그 안에 이렇게 반죽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 버터를 누구한테 받냐 하면 그 동네의 가난한 농부에게 받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이 빵장수가 느낌이 그 버터가 점점 정량 미달이 되는 느낌이에요. 점점 작아진다 이거. 그래서 저울에 딱 재봤는데 정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 못된 놈, 내가 자기한테 몇 년 동안 호의를 베풀어서 딴 데 할 수도 있었는데 버터를 자기한테 납품받았는데 이 못된 놈. 재판을 걸어버렸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이 재판에서요, 빵장수에게 네가 죄가 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농부가 가난해가지고요 정밀한 저울이 없는 겁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빵장수가 매일 만들어가지고 1파운드짜리 빵을 이렇게 파는데 그 전날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거기 맞춰가지고 무게 비슷하게 거기 맞춰서 비율로 버터를 이렇게 납품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빵장수가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빵을 점점 작게 만든 거예요. 빵을 점점. 그러니 영문을 모르는 이 농부가 자기 버터 거기 맞춰가지고 점점 작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빵장수가 나쁜 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참 많이 됐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로남불의 원조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가장 앞장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결혼을 해버리죠. 아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책망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비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주 부유한 부자가 친구를 대접한다고 자기도 양이 많지만 옆집에 가난한 딱 한 마리 있는 양, 그 옆집 사람 양 뺏어가지고 그걸로 음식 만들어서 대접을 했답니다. 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다니 그 이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치도곤을 놓겠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내로남불이 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런 일을 한 거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비슷해, 그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로남불이네,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베리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방은 단번에 세 사람을 해친다.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상처를 입는 사람은 비방하는 자 그 자신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사탄은 비방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자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를 보십시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로 저 사람 위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내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비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판과 비방, 험담, 가십, 뒷담화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입을 마귀에게 공납하는 것이다. 내어주는 셈이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울면서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왕이 측은한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일시에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하가 밖에 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동안 일하고 받을 월급 그 정도입니다. 아니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진짜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비교 불가요. 그런데 그 사람 목을 잡고는 왜 안 갚아 왜 안 갚아 하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비방과 비판과 험담 대신에 우리가 용서와 은혜와 축복의 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모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또 사모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 예전에 부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한 겁니다. 말하기를 어느 동료 부목사님 사모님 험담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험담을 막 듣는데 점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딱 정색을 하고 말을 했답니다. 단호하게. 사모님, 저는 그 사모님을 믿어요. 그러니 앞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려고 한다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 상대방도 뻘쭘해가지고는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고참 사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가 됐는데 그 고참 부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사모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탁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아유, 잘했습니다. 그게 벌써 사모들 사이에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방을 받았던 그 사모님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모님이 전화가 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맞장구를 치면서 싹수가 노래요 진짜 저도 그냥 옛날부터 그 성질 더러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여러분 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원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비방을 거절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분이 정말 평생의 친구가 되고 그 사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분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 배웠습니다. 내가 비방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할 것이냐. 비방은 나의 교만과 사랑 없음을 대놓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역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비방 대신에 덕 세우는 말, 용납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